잘 사랑하지 말고 나와요. 다시. 그냥 해도 돼. 제가 편집할게. 어머 이때 소개세요. 누구 소개세요? 그냥 제가 아니 김목쌤은 지금 제가 사무실 안 빈 가니까 이렇게 보면. 자 어제 제가 전 생타를 올렸잖아요. 그냥 뭐 지금 유튜브에 사실은 어제 대표님이랑 그전 생타를 하나 제가 찍어가 올렸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 만에 이제 조회할 사람이 100명이 넘는 거야. 아침에 보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사실은 조금 다른 형태의 어떤 걸 하려고 지금 대표님하고 제가 시도 중에 있거든요. 이제 교육은 3년을 하고 나니까 하기도 싫어지고 거기다가 교육의 끝이 항상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방향성을 다른 방향성을 가면서 먹고 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전생이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게 100회를 조회를 했지. 자,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전생 타로를 이제 한 지금 3년 정도 됐잖아요.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선은 진짜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생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진짜 번외 편이에요. 번외 편. 어쩌면은 정말로 꾸며낼 수 있는 게 전생에 관한 얘기야. 하다 보면 자 그런데 이제 전생을 이제 보러 오는 사람이 보통은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되냐면 제가 보게 되면 보통은 남편하고 관계를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올 당시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오냐면 뭔가 관계가 헤어질라 생각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나 그렇게 했을 때 다른 거에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 없고 했을 때 이제 전생 타로를 보러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여자들은 계략적으로 시어머니 때문에 온다 시댁 때문에 와가지고 전생 타로를 또 보러 옵니다. 자 그래 보러 오는데 그러니까 보러 와가지고 이제 제가 하는 전생 타로는 어떤 거냐면 세 종류로 나눠요 종류가 이제 종류를 나누는 게세 종류로 나누는 게첫 번째는 내가 어떤 전생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보는 자 그러니까 전생과 현생의 나의 임무와 업장에 대해서 처음에 보는 거고 자, 두 번째 타로를 보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뭔가 이유가 있는 관계 속에서 관계가 안 좋은 어떤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왜 내가 이런 숙명적인 과업을 가지고 왔는가에 대해서 보는 게두 번째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던져진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이루었고, 어느 정도는 안 이루었고, 앞으로 남아있는 과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는 게세 번째 타로예요. 자, 그렇게 세 번째를 스프레드까지를 하고, 네 번째는 긴게총 점검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자, 이 세상에 나와 같이 온 인연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두 번째는 내생까지 이어질 인연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생 타로를 네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또네 종류로 나누어서 볼수 있는데 이게 잘하면 진짜 한 시간이 넘게 걸려요. 해보니까 한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걸리게 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전생 타로를 통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전생은 한 번이 아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선생님들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 이 일은 어디서 연유되어 오는 걸까 생각해서 한번 뽑아보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슬프고 내가 우울할 때, 이 전생은 어디서 연연해 오는 걸까를 또 한번 뽑아봅니다. 저는 그 통로가 전부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반복돼서 살아왔다면 그 업장과 카르마와 연결되는 전생은 저는 틀리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요즘 같이 제가 뭔가 끝내고, 잘 끝내고, 다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묘하게 전생 타로를 딱 해보면, 고하고 연결된 쪽으로 딱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어떤 걸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게 되거든요. 뽑기는 전생 타로를 뽑는데, 묘하게 현생과 연결되면서, 그게 현재에 대한 어떤 답을 주는 게또 전생에 대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거나, 내지는 진짜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전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걸 해가면서 느끼는 거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그럴 때도 자, 전생을 통하여 어떤 업이 들어와 있는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가장 행복한 순간에 물론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이 잘 안 나겠죠. 하지만 그럴 때도 내가 어떤 이런 전생의 나라를 구한 행위를 했기에 이런 좋은 일이 나에게 오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서 전생 사업을 또한 뽑을 필요가 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